박정희 대통령은 대중의 엄청난 반대에도 불구하고 월남 파병을 결정했다. 총 30만 명이 넘는 한국군이 베트남에 파병되었고 열악한 환경에서도 놀라운 전투 능력을 발휘했다. 특히 사상자 교환 비율 25:1은 한국군의 전투력을 입증하는 숫자였다. 한국군 한 명이 베트콩 25명을 상대했다는 뜻이다. 이로 인해 베트남 공식문서에도 한국군과의 교전을 피하라는 지침이 내려졌다. 그 배경에는 두 가지 중요한 요인이 있었다. 첫째, 엄선된 우수한 병력. 둘째, 북한과의 게릴라 전에서 다져진 지휘관들의 전투 경험. 이 중 최명신 장군은 그 대표적인 인물이었다. 파병 기간 동안 약 5천 명이 전사하고 1만 명이 부상했으나 그 대가로 2억 4천만 달러의 파병 수당과 미국의 경제 원조를 받았다. 이 자금은 당시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한국에 큰 도움이 되었고 이후 한강의 기적으로 이어지는 발판을 마련해 주었다.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은 호국 영령들의 피와 땀 위에 세워졌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1965년 박정희 대통령의 웨스트포인트 방문은 한국과 미국 사이의 군사 및 외교 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 웨스트포인트는 외국 귀빈에게 기념행사나 퍼레이드 등의 특권을 주는 것으로 유명했지만 박 대통령은 이를 기대 이상의 방식으로 활용하기 위해 이렇게 요청했다. 지금 교정에서 벌을 받고 있는 260명의 사관생도들에게 특별 사면을 해주십시오. 그들에게도 기회가 필요합니다. 이 특별한 요청은 박 대통령의 군인으로서의 철학과 리더십을 반영했으며 이에 웨스트포인트 교장은 그의 요청을 수락했다. 이 결정에 사관생도들은 박 대통령에게 기립박수를 보냈다. 이 사건은 단순히 웨스트포인트의 역사에 이름을 올릴 뿐만 아니라 이후 한국 파병에 자원한 많은 미 사관생도들에게도 큰 영향을 끼쳤다. 박 대통령의 요청은 미래 한미관계까지 고려한 선견지명이었다. 박 대통령의 사면 요청은 그의 리더십과 인간성 그리고 두 나라 간의 군사 및 외교 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중요한 역사적 사건으로 기억되고 있다. 박정희 대통령은 근검절약을 대중에게 강조할 뿐만 아니라 스스로도 검소한 생활을 실천하였다. 대중들에게 보여진 검소한 박 대통령의 모습도 있지만 박 대통령이 서거한 후 그의 검소함은 더욱 두드러졌다. 청와대 집무실과 침실의 화장실 변기에서 벽돌을 찾게 된 것은 박 대통령이 물을 아끼기 위해 주변에 알리지 않고 변기에 넣은 것이었다. 또한 박 대통령은 쌀을 절약하기 위해 훈식 때 자신도 매끼 밥에 반드시 사마레 보리를 섞어 먹었다. 가족 식사에는 세 가지 이상의 반찬을 올리지 않도록 했다. 이렇게 박 대통령은 소중한 자원을 아끼고 근검절약의 중요성을 보여주었다. 에너지도 아끼기 위해 무더운 여름에 에어컨이나 전기선풍기를 사용하지 않았고 창문을 열어 더위를 식혔다. 파리가 날아들면 자신이 직접 파리채로 때려잡았다는 이야기도 그의 절약 정신을 대표적으로 나타내는 사례 중 하나다. 박정희 대통령의 검소하고 근검절약한 삶은 그의 리더십과 국가 발전에 대한 헌신을 강조하는 중요한 에피소드 중 하나로 기억되고 있다. 박정희 대통령의 영부인 유경수 여사는 대중 앞에 나설 때는 대통령 부인이지만 가족들과 어울릴 때는 당신을 알고부터 보슬비 오는 거리 같은 대중가요를 좋아하는 평범한 대한민국 주부였다. 대통령 취임식을 앞둔 날에도 유경수는 퍼스트 레이디가 아니라 평범한 아내의 모습을 가감없이 보여줬는데 사연은 이렇다. 대통령 취임식을 앞둔 박정희가 유경수에게 취임사를 미리 보여주며 이렇게 말했다. 이 정도면 다 된 것 같은데 미흡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 당신 의견을 말해주시오. 다 잘 되었는데 한 가지만 추가하면 되겠네요. 박 대통령이 모두가 놓친 게 있는 줄 알고 깜짝 놀라 물었다. 그게 뭡니까? 유경수 여사가 답했다. 이제부터는 아내 말을 잘 듣는 남편이 되겠다라는 말만 추가하면 되겠네요. 아내의 톡 쏘는 이 말에 박 대통령은 한참 동안 웃음을 멈추지 못했다고 한다. 박정희 정권 시절 5년간 국방부 장관을 지낸 김성은은 해병대 출신으로는 유일하게 국방부 장관에 오른 인물이다. 김성은은 대한민국 해병대의 창설 멤버로 한국전쟁에서 한국군 최초의 단독 상륙작전인 통영전투를 지휘했는데 이 전투는 귀신 잡는 해병대라는 별명의 탄생의 계기가 됐다. 군인으로서의 능력을 높이 평가한 박정희는 그가 육군 출신이 아닌데다 5.16 혁명을 지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전격적으로 국방부 장관에 발탁했다. 하지만 김성은 장군은 군사혁명 당시 중립을 지키는 등 박 대통령에 우호적이지 않았는데 김성은이 장관직 수락을 망설이자 박 대통령은 그에게 이렇게 말했다. 대한민국은 미국 원조가 없으면 당장 죽을 나라입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가난한 나라로 살아가야 합니까? 우리도 뭔가 해야 합니다. 가난은 우리의 숙명이 아닙니다. 가난을 극복하는 데 장군의 힘을 보태 주시기 바랍니다. 박 대통령의 혁명을 지지하지 않았던 김성은 장군은 박 대통령의 진심이 담긴 호소에 결국 장관직을 받아들였다. 1966년 박정희 대통령은 제주도를 방문했을 때 해녀들은 물론 제주도민 전체가 물 부족 문제에 고통받는 것을 목격했다.
박 대통령은 바로 제주도 내 어승생댐 저수지 건설을 지시했다. 수천 년간 지속된 제주도의 물부족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 것이다. 박 대통령이 한라산 고지대 수원개발 계획까지 직접 검토하여 한라산 고지대 수원개발 방안이 본격화된다. 그러나 댐공사가 완공 단계에 접어들면서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다. 제주도의 특별한 지질 상태 때문에 댐이 반쪽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여러 전문가와 지역 주민들은 댐 건설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박정희 대통령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다. 서울대학교와 동경대학교의 지질학 전문가들을 초빙하여 국가의 자문을 받았다. 또한 당시에 큰 금액인 10억 원 이상을 추가로 투입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댐을 완공시켰다. 그 덕분에 제주도의 물 부족 문제는 크게 개선되었다. 박정희 대통령은 제주도의 수천 년간 지속되었던 고통을 끊어내듯이 고국의 반만년 가난을 뿌리 뽑기 위해 죽을 각오로 일했다. 대한민국의 미래인 어린이들의 건강을 특별히 신경 써서 박정희가 새마을 운동의 일원으로 계획한 것이 낙농업을 육성하는 것이었다. 박정희가 이 계획을 발표했을 때 야당에서는 한국에서는 절대로 낙농업이 불가능하다며 반대했다. 이때 박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다.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 것이다. 하지만 된다는 신념이 있으면 되는 것이다. 이런 신념을 바탕으로 박 대통령은 서독을 방문한 자리에서 낙농업 기술을 지원해달라고 요청서독 정부의 승인을 받아낸다. 박 대통령의 노력이 결실을 보게 된 것은 1965년 서독에서 낙농 기술을 가져와 대규모 목장을 개설 운영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한동낙농목장이다. 독일로부터 젖소를 들여와 낙농업이 이뤄졌고 처음에는 독일 기술자들이 운영을 했었다. 운영권이 농협으로 이관되고 안동목장은 우유를 생산하여 학교에 우유를 공급하기 시작했고 마침내 박 대통령의 바람대로 대한민국의 아이들도 우유를 마음껏 먹을 수 있게 되었다. 1968년 10월 북한의 김신조 일당이 박정희 대통령 암살을 시도하려다 청와대 300m 근처에서 발각되었다. 이 사건은 경찰에 의해 저지되었으나 북한 암살조가 청와대 코앞까지 다가온 사실만으로도 전 국민을 경악시켰다. 초비상 사태가 선포되며 대통령 일정은 강제로 변경되어야 했다. 많은 사람들이 박 대통령의 서울대 졸업식 참석도 취소될 것을 예상했지만 박정희 대통령은 이런 의견을 무시하고 일정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공산주의자들과의 타협이나 양보는 패배를 뜻합니다. 그들과의 대화는 죽음을 의미합니다. 나는 그들과 어떠한 타협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일정을 취소하면 그들의 의도에 우리가 말려드는 것입니다. 이순신 장군의 말처럼 나는 생직사 사직생의 각오로 저들과 맞서 싸울 것입니다. 그의 결연한 의지와 투지는 국가 안보와 원칙을 지키는데 큰 역할을 했고 국민을 12.6 사태의 충격으로부터 벗어나 결집시키고 용기를 갖게 했다. 박정희 대통령이 경제 개발에 소요되는 자원을 조달하기 위해 서독을 방문하는데 그때 박 대통령의 눈길을 끈 것이 아우토반이었다. 박 대통령은 한국의 경제 개발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고속도로 건설이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한국으로 돌아온 박 대통령은 가장 먼저 현대그룹의 정주영 회장을 불러들였다. 무슨 일이십니까, 각하? 정 회장이 고속도로 공사를 직접 맡아서 해주시오. 예, 각하, 제가 맡아서 해내겠습니다. 정주영의 대답은 단 1초의 머뭇거림도 없었다. 정주영은 서울에서 부산까지 헬기를 타고 다니면서 스케치를 하며 본격적으로 공사에 돌입했다. 당시 현대는 난공사 구간을 많이 맡아 정주영은 현장에 야전 침대를 갖다 놓고 공사를 진두지휘했다. 최대의 난공사로 여겨지던 마지막 터널이 뚫리던 날, 현장에 있던 정주영과 직원들은 모두 눈물을 흘리면서 만세를 부르기도 했다. 이렇게 경부고속도로가 완성되면서 한국 경제 발전의 기반이 마련되었다. 박정희와 정주영의 협력은 대한민국의 광활한 경제성장을 위한 역사적인 시작이었다. 박정희 대통령의 서독 방문은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의 전환점이었다는데 이견이 없을 것이다. 화덕 광부들과 간호사들과의 눈물의 만남을 통해 박정희 대통령은 다시금 국가 건설의 의지를 다지게 되었고 서독 총리의 진심 어린 조언과 그렇게 구하고 싶었던 국가 차관이 우리 국민들의 피와 땀을 담보로 받았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새겨놓고 있었던 것이다. 그렇게 서독 방문을 마치고 귀국을 위해 준비하고 있는 길에서 물론 선의였겠지만 박 대통령의 심기를 대단히 건드리는 발언은 측근인 이동원 비서실장이 하게 되는데 당시 이동원 비서실장은 박정희 대통령에게 이렇게 말했다. 각하, 영국의 런던에 가서 도시계획을 직접 한번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자 박 대통령은 화를 내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나라에 돈도 없는데 관광이나 다니게 됐어? 이 실장은 순간적으로 정신을 차리고 부끄러워했다고 한다.